네, 잠시만. 잠시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날랐는데. 이렇게.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계속 그렇게 났던 거야. 무슨 뭐 몇 개 된다고 또 그렇게 해? 넌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럼 이걸 한 줄 하고 말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잖아? 또 날라요, 바보야. 네가 다 해. 내가 다 해. 첫사랑 울보 아내는 삐치기도 잘한다. 이래서 칸도 끝도 없잖아, 벽돌이. 어떡하게 그럼. 걔도 그렇게 났던 건데. 아니, 처음에 사왔는데 그거 모질란다고 했는데 안 모질란다고 오기다가 시작하자마자 모질랐고 지금도 또 딱 봐도 모질라는데 안 모질라다고 그러고. 진짜 제 말 들면은 다 맞을 거를 안 들어가지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다음부터 잘 들을게 이래놓고 막상 닥치면은 우기다가 마지막에 가서 어, 맞네. 이렇게 똑부러진 면이 좋아서 보군 씨는 열에 아홉은 아내의 말을 듣는다. 내가 시킨 내가 잘못이지. 아니 뭐, 뭐 씨. 엄마 뭐 이거 끝나기 전에 온다 했잖아. 끝나기 전에 왔잖아. 이게 따로야? 어디서 고소한 냄새 하길래. 어, 뭐. 진짜로 몰랐어? 응. 어디서 맛있는 냄새 나냐고 그랬는데. 솥 닦는 일부터 배우는 초보 농부. 아직 갈 길이 멀다. 농부 쪽에서 괜찮아. 하려고 하니까. 그치. 경험 부족, 이거 안 해보면 못해요, 이거. 그래도 어머니 덕분에 가라. 큰 탈 없이 끝났다. 가, 무거워. 그죠. 무거운 무거워도 시키지 마. 나도 안 시키지. 보건이가 자꾸 시키는 것 같아서 몰락하는데. 저기 시키는 게 아니라 하니까 뭐 다행이지요. 안 시키는. 철부지로만 보이던 아들. 가정을 꾸리고 자기 농사를 지으며 아들은 확실히 달라졌다. 간다 엄마. 아, 고생했어. 빨리 가 준비해. 어, 가 너부터 가. 어? 불 끄고 문 닫고 가. 아 엄마 가는 거 내가 불 내가 끄면 되는데 뭐. 가. 알았지. 고생했어. 가 엄마. 응. 푸른 산에 안긴 청정 마을. 가을은 첫사랑 사과밭에 먼저 찾아왔다. 올해로 두 번째 수확. 농사 열심히 지으라고 아버지가 사주신 고소 작업차가 나설 차례다. 출발할 땐 출발이라고 말해. 왜냐면 무서우니까. 겁이 많어. 첫사랑 그녀와 함께 키워낸 자식 같은 사과. 엄마! 야! 나 죽을 뻔했어 진짜. 아 무서워 죽겠네. 간다. 겁쟁이 아내를 위해 착한 남편은 말도 잘 듣는다. 사실 산 밑에 만든 밭이라 땅이 고르질 못하다. 그런데 갑자기 서버린 작업차. 대체 무슨 일일까? 궤도가 빠져갖고 돌아가.
수 있어? 그때 중근이 형 하는 거 대충 보긴 했어. 좋지 않은데? 어? 안 닿았어? 난 좀 절로 좀 갈구쳐 좀 가. 걱정이 돼 꼭 붙어 앉은 아내에게 보근 씨 괜히 짜증을 내는데. 서툰 실력으로 고쳐보려 했다가 다치기만 했다.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내려갈까? 전화를 해봐. 중간에 전화해봐. 아이씨. 여기 전화해 얘네. 어디야? 형 이거 볼트가 뒤로 쭉 나와야 되지. 남산이야. 복은 씨 혼자선 불가능. 알았어. 결국 도움을 청했다. 잠시 후 득달같이 달려온 구원 투수. 네. 무슨 일이야? 얘도 빠졌어. 무슨 일이야? 사촌 형 중근 씨도 근처에서 사과 농사를 크게 짓고 있다. 긴장하지 마. 빨리 어디? 안 들어가. 너무 왔다고? 어. 야, 이게 많은 길이지? 해봤는데 계속 쓸린 소리만 나고 거기서 안 돼야. 이거 플러 장력 조절했고? 장력은 플러스 좀. 뒤로 갈 수 있어? 가긴 가. 가봐. 내가 이걸로 넣고서. 넘어가는 거 이렇게 넣을 테니까 천천히 가보라고? 뒤로 살살 가보라고. 조심히 발 그쪽에 넣지 마세요. 이거 장갑 다 조정수였던 거 알죠? 장갑차 아직 깔려보진 않았잖아. 살짝 가봐 보거나. 살짝. 준비되면 말해. 어, 살짝. 야, 가봐. 아씨 되게. 이게 왜 안 들릴까? 왜 안 들릴까? 보고 천천히 천천히. 어, 됐다. 됐어? 우와. 어, 나이스. 와. 나이스. 예, 준호이 갑니다. 얘들 뺑뺑하게 이제 되지. 완전 뺑뺑하게? 아, 이게 대본 맞으니까 느슨해지는구나. 아, 이게 이 궤도 장력이 너무 느슨하면은 궤도가 잘 빠져. 장갑차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적당하게 맞춰 줘야 돼. 비 온다, 야. 미안해 형. 비까지 맞추고. 비 온다고요. 치와야. 어? 내 짐 치워야 돼. 이제 막 작업차를 고쳤는데 비 때문에 사과를 딸 수가 없다. 됐어. 기동. 아, 고생했어. 아, 이거 덮어라. 사과 물 먹으면은 안 돼. 바로 갖고 와야지. 아, 그럼 빨리 실어. 나 있을 때.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사과 농사를 시작한 사촌형. 초보 농부에겐 정보통이자 유쾌한 사과 선배다. 형 이따 빵 먹으러 와. 어, 은혜 안녕.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가을에 비가 오면 과수 농사는 좋을 게 없다. 깃털 갔네. 오늘 내 핸드폰이랑 다 챙겼어.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다. 지나가는 소나기였는지 비는 금방 그쳤다. 반갑습니다. 집에선 장인 장모님이 사과 부부를 기다리고 있다. 나무에서 갔다 온 사과는 일단 냉장고로 직행. 아, 이거 꼭 가는 게 애기들 그 장난감 기차 같아요. 재미가 좋아.
아무래도 좀 강도가 좀 올라가죠. 자. 저 숙성이 돼야지 생어 좀 맛있거든요. 8월 말부터 9월 추석 전까지 바짝 수확하는 가을 첫 사과. 언제쯤이면 이 냉장고가 사과 박스로 다 채워질까? 그날 저녁 장모님 미용실이 또 열렸다. 일로 보고 일로 앉아. 23년 경력의 전직 미용실 원장님. 이 집안 남자들의 머리는 영희 씨가 도맡아 해준다. 어떻게 바른다 타고 말아 그냥 말아. 그냥 말아 우리. 응. 젊은 사위 맘에도 꼭 드는 장모님 실력. 마음에 안 든 적이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나가서 하면은 막 얼마씩 하죠 어머니? 5만 원? 몰라요. 5만 원 막 10만 원 이러는데 여기 어머니가 하시니까 재료비만 딱 사면 되니까 싸기도 싸고 마음에도 들고 좋아요 되게. 결혼 전 청주에서 직장 다니는 딸을 대신해 사위는 혼자 예비 처가에 오곤 했다. 그리곤 장인 장모 밭일을 돕던 사위. 착해지요. 우리 은혜랑 승질이 그냥 지랄인데 착해지는 인사 잘하고 진짜 있고. 영희 씨의 3년 차 단골 손님 됐습니다. 네, 이제 모자만 쓰면 돼요. 여기 써가는 옷이야지. 사실 이분 앞에선 명함도 못 내민다. 아버님은 다른 데 맡겨보신 적 없으세요, 머리? 딴 데 갔다는 안 될 거 아닙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아니, 결혼하기 전부터 했어요, 하여튼. 뭐 홀딱 뒤집었었잖아. 제 머리 못 깎고 있던 결혼 정년기의 아가씨는 올케의 소개로 연욱 씨를 만났다. 아니, 전다 가면 예쁜 아가씨가 해주는데 그냥. 평생 마누라한테 붙여서. 그러니 뭐 가볼 수도 없고 그냥. 야, 이 아저씨야. 여저까지 30년 해준 돈 내놔. 돈은 10원 하나 안 주면서. 돈만 해도 얼마나 많겠어. 30년 동안 해준 건데. 누가 30년 이래 단골이 있어 세상. 아유. 안 그려? 그려. 서로의 누나와 올케를 통해 소개받은 26 아가씨와 30살 총각. 미용실에 드나들며 한 달 만에 약혼하고 석 달째 결혼식을 올렸다. 그 후 딸 셋 반듯하게 키워 부부는 아들 같은 사위를 얻었다. 딸만 셋이라 노년엔 적적하지 싶었는데 오히려 사위가 집으로 들어와 식구가 늘었다. 영희 씨의 공짜 손님이 된 두 남자. 장인과 사위는 파마도 같은 날 한다. 미용사 코레기가 힘들어서. 그렇잖아, 그죠? 한 사람씩 해달라면 아주 뭐 또 그냥 유세를 부리갖고 둘이 한꺼번에 해갖고 해주세요 이러면 해줘요. 그래야 해. 그러면 이제 예쁘지 뭐. 잘 됐네. 너무 잘 나왔다. 진짜 잘 나왔다. 아내도 만족스러운 반응. 인물이 더 훤해졌다. 좀만 풀리면 되겠다. 야. 어? 조금만 풀리면 되겠어. 하길 잘했지? 어. 끝나신 거예요? 응. 잘 나왔네. 댓글 어때요? 잘 나오신 것 같은데? 네 신랑이라고 멋있는 거야, 나로.
내시장인가 멋있는데? 머리만 봤을 때. 보군이 뭐 머리보다 얘 아빠 머리가 더 멋있다 얘 은혜야. 정은혜, 보군이 머리보다 아빠 머리가 더 멋있다고. 아니야. 어? 엄마는 아빠 머리가 더 멋있다고 같은데? 아빠 너무 빠글빠글. 아니야, 빠글빠글. 말 너무 빠글빠글하네. 자연스러워서 멋있어. 난 기본으로 생기길 잘생겼잖아. 그래. 아빠 기본으로 잘생긴 거면 보건이는 뭐이? 형 원래 잘생긴 거고. 비 내린 다음 날. 싫어야지. 일단 코미부터 챙겨 잊어먹을까 봐. 경기 뒤에 저기 호텔에 하나 들었어. 16년 전 딸 셋의 부모님까지 모시고 시작한 시골 생활. 일곱 식구 먹고 살려고 부부는 부지런히 일했다. 잘 자라서 잘 컸어요. 부부는 마을에서도 농사 잘 짓기로 소문이 났다. 사과반 일로 강행군 중인 보근 씨. 일어나. 더 잘래? 응. 안 돼. 일어나. 늦었어. 9시야. 빨리 일어나. 부모님 밭일을 도와주기로 한 날. 잠이 덜 깬 남편을 위해 은혜 씨 물티슈 한 장을 준비하는데. 아침부터 꿀 떨어진다. 세수 끝. 일어나. 왜 안 챙겨와? 15엔 고백을 해도 퇴짜만 받았는데 이제 보니 이 남자 인생 역전이다. 새벽같이 밭에 나가시면서도 잊지 않으신 장모님표 아침. 나 오늘 너 바람나는 꿈 꿔가지고 못 일어났다. 아니 그냥 신랑이 바람났대요. 열받아서 내가 엄마랑 언니랑 다이한테 화풀이 하고 있었어. 또 잘생겼다고 또. 어제 밤에 그런 얘기 하고 자서 그래. 뭔가? 뭐 그런 얘기를 했어? 내 도망가면 안 된댔잖아. 네가 자꾸 로또 되면 도망간다고 해서. 어디 도망갔어 내가? 안 도망갔잖아. 로또 안 갔는데 로또 샀다고 로또 되면 반 주고 간대요. 야, 반 주고 가는 사람이 어딨어. 나중에 뭐라고 했지? 나중에는? 안 도망간다. 어, 됐다고 왜 도망가냐. 그거 그 돈 가지고 못 산다고 했나? 아니, 그래도 그 돈 가지고 사긴 살지. 뭐라고 했는데? 기억 안 나. 너 좀 따뜻하게 먹어야. 서둘러 브로콜리 밭으로 향하는 두 사람. 이렇게만 죽었어? 다 뒤졌네, 다. 엄마, 겨울이야, 겨울. 농사 잘 짓는 부모님의 브로콜리 밭도 가뭄에 엉망이 됐다. 그 사이사이 배추 모종을 심는 날이다. 우리 브로콜리가 가물어서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또 이 자리 그냥 놔두면 비닐도 다 씌워놓은 건데 아까워서 배추라도 심는 거예요. 땅 한 뼘도 놀리지 않는 부모님의 부지런함. 가물어서 오히려 이게 참 예쁘게 컸었는데 오히려 가물어서 줄어들었어요. 어떤 거 무슨? 이런 게 가물어서 도로 말라버린 거야. 이래 크던 게 도로 줄어들었어. 이런 거는 못 써. 이런 거는 하면 못 씁니다. 올해 브로콜리 농사는 기대를 할 수 없게 됐지만
대신 금추가 됐다는 배추 농사를 기대해 본다. 이거 비가 어저께 와갖고 촉촉해갖고 이렇게 심지. 이거는 물고 심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지? 어, 얘네도 다 해요? 응. 그럼 다 뽑아야지. 그런 거야, 헛일이야. 여름 내 수고가 수포로 돌아간 브로콜리 밭. 근데 뭐 어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너무 거물다 보니까. 저희만 그런 거면은 더 마음이 아플 텐데. 그래도 저희 빼고도 다 그러니까. 다 그래요? 이쪽 근방에는 다 그렇죠. 좋게 될 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고. 흘린 땀의 대가를 돌려주리라 농부는 믿고 있다. 나무도 그냥 자르고 다 잘라야지. 아. 그런데 아침부터 장인어른과 복은 씨가 호출을 받았다. 도착한 곳은 복은 씨네 축사. 엄마! 엄마! 위에서 막혔죠? 네, 위에서 막힌 누가 저리야, 누가 저. 가만히 있어, 여는 데가 있을 건데, 이게. 시간 맞춰 자동으로 사료를 내보내는 기계가 멈춰버린 상황. 소들이 굶고 있다. 나무들을 때려야지. 밖에도 많이 나오잖아, 그지? 우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사료 기계. 자,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눅눅해서 내키는 거 이게.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 예, 들어간대요. 잘 들어가. 좀 잡아. 아침부터 달려와준 고마운 사돈이다. 고장나고 나 혼자 몸다를 보냈는데. 좀 도움이 되셨어요? 사돈님? 아유 그럼요. 원래 기술자시거든요. 첫사랑을 이룬 아들 덕분에 용수 씨 든든한 사돈이 생겼다. 주방에 선 두 명의 주부. 30년 차 주부는 눈대중, 손대중으로 간을 맞춘다. 콩나물국에 집간장. 영희 씨, 가끔은 너무 독창적이다. 짜장 콩나물. 혼나게 생겼어. 다시 끓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빠한테 혼날 것 같지, 그지? 아빠 질색인데 그지? 새콤하게 나. 어떡하지? 맛있어. 그냥 눈 감고 먹으면 돼. 너무 혼나게 생겼어. 왜 이렇게 시커래? 간장을 잘못 넣었어요. 간장을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검은 콩 갖고 간장을 만드셨는데 간장은 맛있어요. 근데 너무 좀 검어요. 나 엄마 오늘 아빠한테 혼날 것 같아. 다시 끓이기엔 이미 늦었다. 식사 때 맞춰 들어온 연욱 씨. 다 했어? 들어온 거야? 응. 들어와 봐봐. 이거 메뉴 이름 맞춰봐. 혼나기 좀 알아. 너 새콤한 특별히 혼나잖아. 딱 늦춰서 이제 아빠한테 혼났다. 큰일 났네. 그 보약이야 보약 이 사람아. 대학에서 과수학을 전공한 젊은 농부. 하지만 학교 밖 농사는 변수가 너무 많았다. 근데 놀랬다기보다는 그냥 현실에 좀 직시했죠. 그냥 아 이게 현실이구나. 그냥 뭐 이런 밝긴 하지만 쉽진 않다. 뭐 많은 분들이 그 말씀하시는 게
항상 말하는 게 농업은 좀 비전이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근데 정말 한 만큼 돌아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한 만큼. 근데 그만큼 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도 사과밭에 거는 꿈은 크다.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뭐 사과 어떤 나무가 여기 좀 좋은지 자기 하고 싶은 나무는 어디 유목에서 좋은 나무를 살 수 있는지. 어제 살았네? 일한 만큼 되돌려주는 거짓 없는 땅. 그건 장인 장모님의 16년 귀농 인생만 봐도 알 수 있다. 오징어 먹물 편한 거 아니야? 맛있긴 한데요? 잘 때. 할머니 간장이 맛있어서. 농사를 지으며 뒤늦게 불타오른 보근 씨의 향학열. 내가 배우고 싶어서 배우는 거하고 억지로 알려줘서 배우는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죠? 아주 좋은 농가 일지도 어. 보니까 잘 썼더라고. 어. 내가 봤어. 이렇게 잘 썼어. 너무 대충대충 써갖고 뭐든지 맨 처음부터 잘하는 건 없어.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그게 실수가 있어야만이 또 배우는 거예요. 성실한 농부의 길을 보여주는 부모님들이 계시니 초보 농부 앞날이 훤하다. 며칠 후 첫사랑 사과밭에 반가운 손님들이 왔다. 여기 가르칠까 봐. 수고 많아. 이 살도 싫어. 은혜 수고 많다. 은혜 씨의 친할아버지도 오셨다. 고생 많이 한다. 아, 어디 가는데? 사과밭 구경시켜 주려고. 사과밭이야? 응. 거기 앉으세요. 거기 있어. 할 보청기 안 찾았어? 어? 보청기 안 찾았어? 뭐? 보청기. 보청기. 아니 안 찾았어. 손녀도 이래 살갑게 지가 안 하면 내가 여기 올 필요가 없고 또 사던 내 집에도 올 필요가 없는데 지가 고맙게 하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살고 있나 하고 그게 와. 뭐? 와야 내가 일을 거둘 거야, 뭘 할 거야? 이거는 가을 사과예요, 가을 사과. 알려드려야지. 살가운 손주 사위. 하지만 둘째 손녀가 먼저 결혼한다고 했을 때 할아버지는 반대하셨다. 그래, 사과야. 잘 했다. 탐스런 사과를 보니 허락하길 잘한 것 같다. 이제 따야 돼 곧. 사과 이번에 하면 사과 잘했다. 왜? 작년에 이거 높은 거 이거 그래 잘라버려. 그거 나중에 높으면은 젖과도 그렇고 젖과하고 나중에 그거 하는데 손질하기 상당히 힘들더라고. 나중에 품값 때문에 뭐 손년의 두 번째 수확을 보러 오신 할아버지. 품종 달리네. 이거는 가을 했다는 거. 그래서 너무 길러. 이거 그래 어떻게 다 잘래요? 할아버지가 도와줘요. 어? 할아버지가 도와달라고. 사람이 많아. 할아버지가 도와줘. 어, 내가 오라고. 네. 땡기고 땡기. 의자 똑바로 놔. 어릴 때부터 쭉 함께 살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편찮으신 후 병원 가까운 청주 시내에서 살고 계신다. 좋겠다. 물 드릴까? 친구? 물? 네, 물 약속해. 네. 젊은 시절 벌목 사업을 하신 할아버지는 노년에 소일 삼아 작은 사과밭을 꾸리기도 하셨다. 우리가 따면 돼. 응? 우리가 따면 돼요. 전지 할 때 주인이 하면은 사과 농사 거리치는 아빠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 요놈 자를 거라 아까워서 못 자린다 이거야. 요놈도 남기고 요놈도 남기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사과가 전부 요모양 돼버리고 주인이 아니고 너면 사거리 막 아까운 게 없으니까 사거리 막 쳐야 어?
나중에 과일을 지대로 달린다 이거야. 인생사 90년.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세요. 네네. 이준이 엄마 차가. 나는 왜 사탕 안 줘? 사탕. 사탕. 사탕 달라고. 할아버지 앞에서 일부러 투정 부려보는 손녀. 마음결이 곱다. 크게. 아, 맞아. 가세요. 하루 가. 안녕하세요. 수고해요. 안녕하세요. 가, 할아버지. 가세요. 며칠 후 부부는 예쁜 사과를 골라 길을 나섰다. 한적하네. 그러니까 오늘 어제 평일인데. 할머니를 만나러 온 길. 너만 챙겨. 손녀들 중에서 유독 살가웠던 은혜 씨는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보살펴 드렸었다. 난리 났었잖아. 비와서. 손주 사위감을 데려왔을 땐 정말 기뻐하시던 할머니. 가을이 되면 사과를 따주마 약속하셨는데. 은혜 씨, 할머니가 너무 그립다. 가자. 어? 저로 가자. 은혜 씨의 할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다. 유독 할머니 얘기에는 눈물 못 참더라고요. 아예 못 참아요. 할머니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안 좋아하셔서 이게 검사를 받으러 가셨다가 아버님 전화 받고 아 그래도 별거 아니래 검사 받고 있어 이래서 차를 그냥 쭉 갔거든요. 딴 데로. 딴 데 보고 가려고 했거든요. 그날도 돌아가셔서 또 우리가 딴 데 가는 길에 그래갖고 은혜가 그걸 되게 미안해. 그때 마지막 본 거를. 네가 들고 사과 들래 꽃 들래. 어? 들어주겠다. 난 내 것 같아. 돌아가시기 5년 전부터 할머니는 매일 병원에 다닐 만큼 건강이 나빠지셨다. 그때 대학생이던 손녀는 농사를 짓느라 바쁜 엄마를 대신해 청주에 계신 할머니를 보살펴드렸다. 가을이 오면 사과를 따주마. 하지만 할머니는 사과꽃이 필 때 손녀의 곁을 떠나셨다. 어때요? 그리고 잘 지내고 있고 걱정하지 말래요. 내가 나 보고 싶다니까 꿈에 좀 나오래요. 나서? 근데 꿈에 안 나왔잖아. 저거야만 나오고. 사과를 가져왔지만 할머니는 계시지 않는다. 살아계실 때 다 하지 못한 아쉬움. 언제나 그렇듯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사과 부부에게 찾아온 두 번째 수확. 바람이 슬슬 불어. 안 불어도 되는데. 많이 부는데? 슬슬이 아닌데? 사과 빛깔 잘 들라고 깔아놓은 반사 필름이 엉망이 됐다.
어떤 날은 너무 더워, 어떤 날은 가물어서, 오늘 같은 날은 바람 때문에 농부는 쉴 틈이 없다. 아, 네, 잠시만. 잠시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날랐는데. 이렇게. 아, 뭔 소리야. 계속 그렇게 났던 거야. 그렇게 뭐 몇 개 된다고 또 그렇게 해. 넌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럼 이걸 한 줄 하고 말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잖아? 또 날라요, 바보야. 네가 다 해. 네가 다 해, 내가 밥 좀 먹어. 첫사랑 울보 아내는 삐치기도 잘한다. 어떡하게 그럼. 계속 그렇게 났던 건데. 아니 처음에 사왔는데 그거 모질란다고 했는데 안 모질란다고 오기다가 시작하자마자 모질랐고 지금도 또 딱 봐도 모질라는데 안 모질라다고 그러고. 감은 하나도 없어가지고. 맑았다 흐렸다 하루에도 몇 번씩 툭닥거리는 부부다. 진짜 제 말 들면은 다 맞을 거를 안 들어가지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 다음부터 잘 들을게 이래놓고 막상 닥치면은 우기다가 마지막에 가서 어 맞네. 이렇게 똑 부러진 면이 좋아서 복은 씨는 열에 아홉은 아내의 말을 듣는다. 나중에 사과 못 쪼개 걸랑 나 버리고 가라. 응? 맞지? 사과 못 쪼개 걸랑 나 버리고 어디 가라고. 힘 다 떨어진 거니까. 알았어? 진짜 보냈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울걸요? 제 바지가랑 자꾸 늘어질걸요? 응? 버리지 말라고. 네가 그랬나 내가 그랬나 치매 걸리면은. 응? 너가 나 방에 가둬놓고 때린다 그랬잖아. 나 치매 걸리면은 방에 가둬놓고 때린대요. 근데 그게 진짜 때리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무서워서 치매 안 걸릴까 봐 일부러 그 세뇌 교육 시키는 거예요. 때릴 거 하면 무서워서 치매 걸리겠어요? 못 걸리지? 아무리 친자식이라도 누가 할머니 기저귀 갈아주고 그래요. 좀 한번 아프셨었거든요, 할머니가. 그때 나는 안 만나고 있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기저귀 다 갈고 병가로 다 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할머니. 은혜 씨가? 네, 은혜가 다 했어요. 솔직히 그거는 누구라도 하기 힘든 건데 그런 거 하는 거 보 그런 거 그렇게 했다는 거 보면은 설마 뭐 때리겠어요? 안 돼. 그래갖고 맨날 할머니 얘기만 우는 거예요. 또 우네. 너무 착해. 아니 할머니 하지 마. 알았어. 그렇게 착해가. 울보 아내를 달래는 방법은 따로 있다. 빨리 많이 울어. 응? 뭐 하지 마. 많이 울어야지 그 뱃살 빠진다며. 많이 우는 사람 뱃살이 잘 빠진대요. 그 찾아가서 좀 뭐라고 하려고 그 사람. 이름이 뭐냐 그 사람 학자. 참이 대단한 소리 하고 있어. 아유 눈물 많은 사람이 뱃살이 잘 빠진대요. 뱃살이 없대. 뭔 소리 하는겨. 이제 우는 걸로 치면은 진짜 아주면 등에 닿았어야 돼 배가 그지. 울다가 웃다가 복은 씨에겐 여전히 예쁜 첫사랑 그녀다. 사과밭으로 향하는 복은 씨. 매일 오가면서 매일 똑같이 인사를 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달 후에 수확할 부사밭에 풀을 베는 날이다. 저는 참 좋을 때 태어난 것 같아요. 뭐 이제 기계로 다 깎으니까요 뭐. 옛날 분들 하시는 거 보면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요. 옛날 분들 생각하면 뭐 편하게 풀약 치시는 분도 있었겠지만 보면은 풀 깎으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등에 죽이 매시고. 건강한 땅에서 건강한 농사를 짓겠다는 청년 농부.
그래서 매번 직접 풀을 깎는다. 그때 사과밭에 나타난 세 자매. 이렇게 큰 파이프 있는데 보면은 이게 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 철수 이거 선. 그럼 이거 당겨서 이렇게 그냥 걸기만 하면 돼. 근데 가다 보면 이게 끊어져서 저쪽으로 넘어가 있는 게 있어. 이게 부러져서 그냥 주워와서 여기다 대충 걸어놓기만 해. 이거만 풀에서만 떨어져서 보고는 예초기만 할 수 있으면 돼. 올라가면은 양쪽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야. 빨리 일단 한 주 같이 올라가 봐. 애기도. 풀이 자라지 못하도록 사과나무 아래에 깔아둔 차광막을 먼저 치워줘야 남편이 풀을 베기 쉽다. 이게 왜 났지? 가위 갖고 올걸. 안 돼, 안 돼, 났다, 났다. 나. 사과나무에 딱 붙어 풀나무가 돼버린 잡초. 하지만 그녀의 손에 걸렸으니 이걸로 끝. 자, 부러뜨려. 힘이 다 빠지네. 결혼하고 달라졌다는 은혜 씨. 일꾼이 다 됐다. 건강한 농사를 짓겠다는 당찬 포부 덕분에 손도 많이 가는 사과밭. 언니 지혜 씨와 동생 다혜 씨의 주말은 일을 돕느라 더 바빠졌다. 네. 아? 보고 싶어서. 질투를 부르는 사과 부부. 한 발 긁어줘. 또 앉으라? 먹으면 위에. 오른쪽 여기 앉아. 여기? 등 가운데. 여기? 위에. 왼쪽. 또 앉았다 해. 쉴래? 5분 안 멋있어. 너 여기까지밖에 아직 안 했잖아. 응. 어차피 따라 잡혔어 지금. 빨리 해. 말 잘 듣는 착한 남편은 다시 사과밭으로 출동한다. 아버님 물 좀 갖다 줄 걸. 오래전 농사 짓는 부모님과 떨어져 세 자매는 청주 시내에서 따로 살았다. 아, 더워. 모두들 어렸지만 고생하는 엄마 아빠 대신 서로를 챙긴 각별한 자매. 아, 야! 팔 다 탄 거 봐. 너는 일을 하면서 뜨거워. 긴 팔 입어야지. 아, 나 머리끈 있네. 내가 쳐야 돼. 아, 하지 마, 이거! 이거 꼭 나가게 해. 안 돼! 난 올린 게 하였다고. 나보다 하였었는데. 옛날에 내가 제일 하였는데. 맞아. 옛날에 얘네가 나한테 하얀 돼지. 하얀 돼지라고 했는데, 이제는 까만 돼지 됐어요. 어떡해. 괜찮아. 생각했어요. 시집 갔는데 뭘. 맞아. 맞아. 얘들은 나 그렇게 내도 시집 갔는데 뭘 이렇게 말해요. 시집 갔으면 땡이지. 맞아. 시집 갔으면 땡이죠 뭐. 난 아니. 그래서 안 가고 있죠. 맞아. 우리가 못 가게 해서. 우리는 형부를 정말 깐깐하게 고를 거야. 아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아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진짜 못 간다. 괜찮아. 나 이길 수 있어 뭐라고. 복은 씨 같은 신랑감이면 어쩌면 통과할지도 모르겠다. 깊어가는 가을, 사과나무는 점점 더 화려해지고 있다. 이 집에선 늦은 아침. 오빠 집
맞았어요. 아우 저기 오늘 좀 비가 오고 그래갖고 조금 좀 피곤해서. 가을 첫 번째 사과 수확을 하는 요즘 사위는 물에 젖은 수건처럼 무거워 보인다. 보건 씨 얼굴에서 피곤이 뚝뚝 떨어져요. 피곤해서. 오늘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서 조금 도와줘야 돼. 이게 우리 사분이 담아둔 덕분이지. 늘 먼저 챙겨주시는 든든한 부모님. 오늘 뭐 할 건데? 할 거 없다? 응. 같이 가자. 비 오면 같이 쉬고. 빨리 떠야지. 사과 따는데 이제 뭐야 우리 잠깐 없어져봐. 바빠 죽겠는데 엄마 아빠는 속으로 갈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알아? 자식의 일은 곧 당신의 일이다. 그래서 딸과 사위는 더 부지런해진다. 든든한 엄마 아빠. 언니 지혜 씨는 휴가까지 내고 왔다. 가이. 어떻게 빨간 것만 따는 거니? 네. 어디서부터 따는 거야? 70% 정도만 나면 돼요. 야, 이것도 따 그럼? 아니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그것도 이거는 예. 따? 따? 예. 은혜 왔네요 저. 저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몰라 그래. 은혜한테 물어보자. 대장이니까. 대장한테 물어봐야지. 네가 설명하면 알 것 같아. 몰라 나는. 다 모르면 어떡해. 다 모르면 어떡해. 이 정도면 괜찮고. 나도 몰라 어떤 거 따야 되는데. 사과 대장. 예쁘고 잘 익은 걸로 따기 시작한다. 네. 근데 진짜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니까. 아 근데 수학 이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완전히 다 익히고선 거의 한 번에 따거든요. 근데 저는 거의 그렇게 하면은 너무 습기가 차서 맛이 오히려 떨어지거든요. 그래갖고서 돌아왔다 하는 거. 이게 인건비도 들기도 하고. 유난히 뜨겁고 가물었던 여름. 수확량은 작년만 못하지만 가슴 졸인 걸 생각하면 그저 감사한 날이다. 딸 때도 나가서 따줬는 거야 한 번도? 적과 할 때 해줬지 뭐. 이건 내가 가져야 되는 것 같은데 가만 보니까. 어? 내가 적과 했지. 어? 꽃 땄지. 또 수확하지. 어때요 은혜야? 한 박스 줄게. 파지로 한 박스 줄게. 어? 파지로다가 한 박스 사과 농부가 된 딸과 사위 덕분에 덩달아 바빴던 엄마 아빠. 이 붉은 사과를 보니 힘든 건 싹 잊었다. 사과 맨 처음에 뭐 한 달이길래 이건 뭐 전진나 제대로 하고 아닌 말로 응? 뭐야 응? 열심히 좀 새벽 일찍 나가서 할까 의아심을 가졌죠. 가졌는데 이제 해놓은 거 보니까 그래도 잘한 거 같네. 해놓은 거 보니까 우리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뭐 그래도 다른 농사를 지니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대충 알잖아요. 흐뭇한 사과밭. 근처 사는 시어머니도 합세한다. 누구랑 같이 닦아? 조짜서 하는겨? 짝꿍 찾아가는 용수 씨. 안 사돈 곁이다. 어디 이게 단단히 잘 붙여놨냐?
사과 따는 유쾌한 날. 그런데 가을이 오면서 비도 데려왔나 보다. 아유, 안 싸둔 이거 입으셔. 아, 그래도 입어요. 감기 걸려보다. 유난히 사이좋은 두 엄마다. 아니, 위에다 그냥 해요. 네, 위에다. 아니, 벗지 말고 위에다. 아니, 파가 붙고. 아니, 뭐 이렇게 살뜰히 챙겨주세요, 안사돈님. 아, 일해주잖아. 엄마, 일단 가. 이거 올 것 그래. 같아, 좀. 그냥 가? 어. 그래. 이거 마무리하고 갈게. 어, 마무리하고. 은혜야, 네가 입어보라. 아니, 비와서 어떡해요? 몰라요. 날씨가 오래 사가는데 한 번도 제대로 안 도와주는 것 같아. 비가 올 때 엄청 뜨겁고 따내니까 비 오고 안 오던 비가 한 번에 나와. 많이 와! 아! 엄마 빨리 차 타! 사과 대장 은혜 씨. 오늘 사과 수확은 중단하기로 했다. 사과 농사 2년째. 복은 씨 부부는 앞으로도 사과 농사를 계속 키워갈 생각이다. 사과 하나하나가 귀하지만 그럴수록 깐깐해지는 두 사람. 농부의 자부심이란다. 일당은 얼마 쳐줄게? 오늘 많이 했으니까 빠져줄게. 시큰 풀이 먹고 파지 두 박스 준다. 엄마 내가 설마 파지 두 박스 주겠어? 한 10만 원씩 쳐줄게. 엄마 냉장고에 사면 훔쳐가지고. 엄마 80만 원 벌어다 주고 시집 갔어. 아, 아이고 참. 그러다니 시집 가다니 그래도 응? 또 돈 맛을 알아 갖고 그냥 엄마한테도 일단 꼬박꼬박 받아가고. 아무래도 자기 살림이 되니까 좀 욕심이 많지. 그냥 우리가 벌어서 살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아직 많이 벌지를 못하니까 저축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고. 수확 소식을 듣고 온 첫 번째 손님은 복은 씨의 아버지다. 색깔이 완전히 근데 다른 데 깔도 다 이쁘냐? 그래? 안 났다고 다 공유하더라. 초보 농부의 수확이 대견한 양가 어른들. 난 내일 못하고 안 해도 알바 잡혀갖고 요새 바빠 죽겠어. 뭐 알바지? 이거 사과 따는 거하고 이거 뭐 박스 작업하는 거. 이게 안 끝났대요. 첫 번째 고객에게 주는 커피 서비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아버지, 이따가 계좌로 넣어요, 이거는. 아니, 다 나중에 한 방에? 다 해서 한 방이라지. 알았어요, 한 방에. 얼마요? 가격이 의뢰 한번 당겨 있지. 그래? 이거 얼마에 준다고 그랬지? 근데 지금 방에 지금 주문하고 있어. 정리하고 있어, 정리. 잠깐 올라가려고. 아. 사과 대장은 뭐라 할까? 내야! 내야! 아빠가 가격 협상하지? 아빠 가격 정하세요. 알았어. 아버지, 한 번 해준대. 비싼 거 아니냐? 뭐가 비싸? 아니, 은혜가 그런 게 은혜가. 아니, 그래. 은혜가 3,000원 깎아준대. 은혜가 3,000원 깎아준대, 은혜가. 3,000원. 와, 너 계획이지, 그러면? 아빠가 우리 손님 중 제일 진상이야. 진짜. 아빠 제일 진상이야. 가격 협상이 끝났다.
1년 동안 수고한 아들 며느리가 대견해 아버지는 손이 커졌다. 한 계절이 가고 또 한 계절이 온다. 자연의 순리는 참 곱다. 품에 안던 그 순간부터 첫 마음 그대로 자식을 향하는 부모님의 내리사랑. 엄마 진창이야, 엄마 진창. 바빠갖고 그냥 뭐 이거 엄마 노래한 거 좀 봐. 아이고 진짜. 치우지도 못하고 뭐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막 힘들어서 그냥 한 지붕 아래 3년, 엄마의 마음은 여전히 자식 뒤를 따라다닌다. 인형이 있네. 그리고 너무 신기하대. 우리 동서가 얘들은 진짜 연분인 것 같아. 너무 신기하대. 어떻게 헤어졌다가 8년 만에 그렇게 버리? 어? 이 쪼만한 인형을 버릴 수도 있는 건데 서로 버리지도 않고 잘 간직하고 있다가. 그렇게 만든다는 게 진짜 인연이 있나 봐요. 오래전 15 소년이 소녀에게 전한 그 마음은 오늘도 직진 중이다. 노래 불러줘. 시작. 노래 불러줘. 그걸 노래 불러. 부르지도 못하는데. 응? 부르지도 못하는데. 부르잖아. 8년 만에 다시 만나 두 사람은 진짜 사랑을 시작했다. 괜찮아? 아니 안 괜찮아. 아니야 너 옷 지금 다 젖었어. 오빠 가자. 아 싫어. 빨리 가자. 아 근데 그냥 딸래. 아니야 빨리 오빠. 아. 야 너 지금 사과도 깔 것 같았어. 아 싫어. 빨리 갔다 오자. 빨리 옷 갈아입고 오자 빨리. 아 싫어. 아, 빨리 금방 태워줄게. 아 싫어. 가서 부끄러운 건 알겠는데. 아니 근데 지금 가면 안 돼. 낙과를 밟고 미끄러진 아내. 그걸 또 살뜰하게 닦아주는 남편이다. 가만 있어봐. 왜? 아니. 여기 짜면 사과즙이었다. 아 그러지 마. 잘했어. 응. 근데 너무 멀리 갔어. 아니야. 그녀와 함께하는 사과밭은 잠시도 조용할 날이 없다. 그렇게 꼭 붙어서 키워낸 부부의 사과밭. 붉고 탐스런 사과가 초보 농부에겐 자식이나 마찬가지다. 나무가 좀 편안해 보여. 이제 열매한테 힘을 안 쓰고 지 자신한테 힘을 쓰는 거니까 열매 따고 나서는 열라 편안해 보인다, 그치? 응. 농부도 나무도 모두 수고가 많았다. 뭔가를 좀 짊어진 느낌이었어요. 사과 달려있을 때는, 주렁주렁 달려있을 때는. 지금은 이제 자식들 다 키워갖고 시집장가 다 보내놓고 나서 이제 걱정이 없는? 지금 그렇게 보여요. 그럼 얘 사과 얘네가 엄청 고생하는 거라 그지? 매년 시집장가 보내는 거 아니야? 키워갖고. 시집장가 우리가 보내는 거지. 이 밭의 수확은 오늘로 끝났다. 야, 닷단 기념으로 사진 한번 찍을까? 두 번째 수확을 마친 두 사람.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은 날이다. 아, 급히 묻지 마. 아, 한 명이 여직했어. 15 퇴짜만 놓던 소녀는
그때도 이렇게 예쁘게 웃었을까? 아니 거기다는 안 보인다. 어쩌면 지금이 사랑하기 딱 좋은 날. 오래전 소녀의 생일에 미역국을 갖다 바친 소년의 순정이 이렇게 남았다. 정성껏 사과를 키우듯 둘의 사랑도 예쁘게 키워갈 것이다. 이게 11년 된 건데 11년 차부터 사진을 찍은 거니까 그지? 11년 차부터 찍은 거니까 나중에 앨범 같은 거 계속 연차로 해서 만들어면 진짜 좋을 것 같아. 한 10년 뒤에는 애기랑 같이 사과를 딸 수 있도록 따는 게 제 바람이에요 지금. 그게 제일 큰 바람이야.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농사 짓는 거. 보근이랑. 첫사랑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건 설레고 소중했던 그 마음을 쉽게 놓쳐버려서가 아닐까. 오래오래 간직하고픈 첫사랑 첫마음. 그림 같은 그곳에 변치 않는 사과밭 첫사랑을 꿈꾸는 부부가 산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KBS, KBS 한국방송.